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켰죠? 켰고. 그다음에 이거 실행하면은 자, 이게 일반 작성과 다르게 뭐가 필요해요? 댓글 작성은 특정 게시물에 딸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자, detail.jsp 들어가서 밑에다가 H2라고 할게요. H1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H2가 나을 것 같아요. H2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댓글 작성. 그러니까 왠지 여기가 약간 균형을 맞춰야 될것 같은 생각에 여기서 약간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H1 해서 뭐다? H2 해서 여기도 여기는 본문. 이런 식으로.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div는 뭐야? 아, 여기 밑에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쵸? 빠지면은 이건 어떻게 해준다? 본문은 굳이 안 나와도 되겠네요. 네. 약간, 딱, 아, 본문 아니까. 그냥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로 하는 건늘 뭐예요? 콘 아시죠? 콘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그쵸. 라이트에 들어가서 전 이걸 가져올 거예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근데 얘는 뭐예요? 글 작성이죠. 그럼 뭐다? 두 라이트 리플라이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티클 아이디? 글 작성할 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체 이게, 그쵸? 네. 제목,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 댓글이 대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티클 아이디 내용 입력해 주세요. 작성 하면은 나왔죠.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게시글 추가. 이거는 당연히 유저 1인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시글 작성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로그인 안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언제 어디서나 공기처럼 얘를 쓸수 있죠. 우리가 인터셉터에서 잘 구워놨기 때문에 isRogined라는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무조건 뭐다? 이게 뭐예요? 자,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인터셉터에서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보세요. 인터셉터가 없었으면은 이거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널이거나, false이거나, true이거나. 근데 인터셉터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는 보장할 수 있어요. 거기서 구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true이거나, false이거나. 뭐 if 널이면 뭐 그런 거 구질구질하게 체크 안 해도 돼요. 자, 만약에 로그인이 true이면 이게 뭐예요? 있을 때만 나오게 한다. 라는 거겠죠. 그럼 안 나오죠? 그럼 로그인 해볼게요. 유저 1. 유저 1. 됐어요. 그 다음 뭐야? 아, 공지사항. 나중에는 그것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어디서 했죠? 여기서 로그인 했죠? 여기서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 했죠?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로그인 한 다음에? 다시 글로 돌아가야죠? 네, 그런 것도 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했죠? 이거. 이거 작업, CSS 작업 좀 할게요. 요거는, 네. common.css 들어가서 네. 테이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테이블 안에 들어 있는 input type text랑 또뭐 있을까요? text area는 너비를 한90% 정도 이렇게 그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래도 본문인데 이 정도는 길어야죠. 요건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아니다, 아니다. 좀 됐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다음에 네, 요거는 좀 나누죠.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를 이것도 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저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게요. 높이 100픽셀. 이건 뭐예요? 높이를 100픽셀로 만드는 겁니다. 아, 이제 보이게 나올까요? 네, 됐습니다. 자, 이거 말고, 자 이제 요거는 너무 크잖아요, 그쵸? 너무 커서 저는 여기 디테일에서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얘 눌러보면은 분명히 제가 100픽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묻혔죠? 100픽셀이 묻히고 얘가 적용됐어요. 그 이유는 뭐다? 얘가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좀 애매한데 요거는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임포턴트가 우선순위를 얘를 가장 세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남용하면 좋은 건 아닌데 자, 이제 100 됐죠? 왜냐면 댓글이 요 정도면 됐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다 글 쓴 다음에 작성하면은 여기로 날아가겠죠? 요거 처리만 해주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뭘 따라 만들면 될까요? 그쵸? 브라이트를 따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to write reply 파라메 다 들어오고 여기서 로그인 멤버 당연히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article 서비스에서 write reply 해주고 그 다음에 보드 아이디는 알 필요가 없어요. article id를 알아야죠. article id 티클 아이디 보드 필요 없고 메시지 리플레이스 아 리다이렉트 URL 리다이렉트 URL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8번 글에서 글을 쓰면 댓글 쓰면 8번 글로 가야 되고 5번 글에서 쓸 때면 9번 글로 가야 되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아이디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이게 나아요. 리다이렉트 URL을 아예 첨부를 하는 거예요. 보낼 때 폼 안에다가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정보를 넘기고 싶으면은 리다이렉트 URL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L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작업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before 여기다가 뭐 별거 다 구워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request URI query string.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썼지?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써버렸네. 이거를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잠깐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H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서 케이스 요거 요게 뭐예요? 대소문자 체크 한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이거 커스터마이즈에서 필요 없는 거 이거 태스크 서치 이런 거 다 빼요. 하면 얘만 남거든요. 여기 상태에서 요거 하고서 요거 하고서 리플레이스 딱 한 다음에 요걸 뭘로 고친다? 저는 변수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리퀘스트 UR 할 때 유구 대문자가 안 왔어요. 요거를 오케이 하면은 자 바뀌죠? 네. 네 왜요? 아
그러면 다시 아 망했죠? 그쵸? 망했으면 아직 커밋 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git checkout 점 git checkout master 다시 기사죠 하면은 다시 다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git status 하면은 네 다시 할게요 네 아,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Ctrl H, Ctrl V 일부러 저걸 뺀 건데 이걸 빼고서 replace 그럼 요거를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싹 다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요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git status 그쵸? 아, 결국 두 개 바뀌었네 네. 자 아무튼 뭐 요는 뭐냐면은 네.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어디갔어 여기다 적으면 돼요 네. 어디갔냐 아 그 폼도 날라갔네요 아 그 어쩔 수 없죠 네 h2 게시물 뭐였죠 아 댓글 작성 아 css도 날라가겠구나 괜찮아요 네.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뭐였죠? 요거 복사하는 거였죠? 요거 복사해서 빠르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목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do like reply 이거는 article id 아티클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클래스 100px 네. 이렇게 한 다음에 css 요거는 네. 요거는 뭐예요? 왜 안 되지? important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input type text랑 input type number랑 input type tell이랑 그 다음에 text area는 전부 다 너비가 한 90쯤 된다. 됐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네, 어디갔어? 요거 그쵸, 디테일 여기서 그쵸, 요거 클래스 폰 넣어야 돼요 아, 다 날아가겠구만 또 이거 그쵸 다 날아갔겠네요 네. 없죠? 없어요 네 복사해서 만들게요. 자, do like reply. 요것도 reply.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write reply. 여기서는 article ID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 빼고 요것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꽂아 넣을 수 있어요. input 탭에서 hidden name 이렇게 value는 우리가 인터셉터에서 구음대로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만들어야죠. create 만들고 여기 들어가서 네. 요거는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컨트롤 U 눌러볼게요 밑에 폼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보이시나요? 알아서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폼을 받는 처리한 사람이 다시 어디로 되돌려준다? 여기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네. 자, 그 다음 써보겠습니다. 저는 크크크크라고 써볼게요. 작성 하면은 당연히 없겠죠. 자, 이제 DB 만들겠습니다. SQL YOG. 크리에이트 뭐 해야 되죠? 네. 아, 요거 너무 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db.sql 들어가서 복사하고 붙여넣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댓글 추가 테이블 추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회원 회원 그 복사에다가 쓸게요. 요거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괜히 이걸 복사했네. 아티클을 복사할 걸, 그렇죠? 바디는 있어야 되죠. 그다음 또 뭐 있어야 되죠? 그렇지, 얘를 복사할게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 보드 아이디는 애매하죠, 여러분. 이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거는 정해진 룰이 없어요. 이거 어차피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 아티클 아이디 이것만 있으면은 얘가 추적해 나가면 얘가 어떤 테이블 소속인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타이틀 필요 없고. 조회수도 딱히 없죠? 네. 자, 됐습니다. 댓글을 넣을까? 그래도 댓글이 살짝 있는 게 나으니까 테스트하기 귀찮잖아요, 그쵸? 매번 하기에 넣을게요. set 뭐죠? residate는 now, member id는 1, article id는 1, body는 뭐예요? 지금 글이 몇 개가 있는지 볼게요. 글이 1, 2, 3 있네요. 그러면은 1번 글에 똑같은 사람이 글 두 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네. 오우,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자, 이제 2번 회원도 뭐예요? 1번 글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2번 회원이 3번 글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해볼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네, 요거를 실행하면은 왜 안 될까요? 아, 네. 아,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요거 갱신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요거 만들면 되는데 요것도 사실 뭐 따라하면 돼요? 그쵸, 라이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참 편해요, 진짜. 공지, 뭐냐, 글쓰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회원 가입 때 써먹고, 그쵸, 댓글 쓰기에 써먹고. 이게 뭐예요? write reply. 그다음에 id를 얻고서 그다음에 게시물 댓글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면 끝. 그다음에 요거는 클릭해서 create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그냥 DAO 들어가서 이거 있잖아요. 요거 복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write reply. 아티클 리플라이 뭐 빼야 돼요? 요거 빼고 이거는 아티클로 바꾸고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또 없죠?
한번 댓글이 생성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안 가네? 여기로? 왜 안 갈까요? 다시 한번 To write reply 분명히 제가 디테일에서 히든에서 redirect URL에서 보낸 것 같은데 안 가네요. 그거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뭐야? 어? 이렇게 됐잖아. Location replace. 이게 갈 텐데 컨트롤 U 한번 눌러볼게요. Location replace가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RS에서 가져오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파람에서 가져와야지. 파람에서. RS에서 왜 가져올까요? 네. 다시. 그러면은 됐어요. 공지사항 들어가서 제목 들어가서 작성. 다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 작성됐는지. article reply order by dsc limit 3 하면 뭐예요? 최신 글 3개 보여주는 거죠?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거는 크크크로 해볼게요. 그러면 됐네요. 잘 들어갔네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아, 일단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일단 요거를 git add.git commit m 여기서 뭐 할까요? 댓글 작성 기능 우현. 자, git push 됐습니다.